leave the town having a hard time. Yeah. Well, until they very busy until 1970s, some kind of. Oh, yeah, yeah. Right. You actually could get a parking place up down there. But after that, yeah. You know, like that, right? Calm down here. Okay. Okay. 예, 노신사는요, 여기 그 파트너스 은행 관계자입니다. 은행은 기능은 하고 있어요. 현재 상권은 뭐 완전히 다 괴멸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작동을 하는 것은 이 인근에 수많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예, 노신사 말씀을 들으니까 1970년대까지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 가니까 그 시대가 변해 간 거죠. 옆. Been to fishing one of the state parks? Yeah. That's a kick. Lot of time. I was Yellowstone the 48 times, you know. Wow. Yosemite is more than that, kind of like that. Well, you got a pretty good life. All right, thank you. Yeah. 이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내 차에 옆에 붙여놓은 그 마크를 봤어요. 이게 옛날에 그 메인주에 있는 아케디아 국립공원에 2021년도에 51개 국립공원 중에서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둘러봤습니다. 섬이 6,000개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념으로 이거 수건에다 대략 써갖고 있었던 것인데 차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면 되게 좋아해.
알칸사스에 있는 굉장히 고전적인 도시예요. 지금은 전성기를 지나서 비즈니스가 이제 거의 폐업화된 그러한 곳입니다. 1차 산업으로는 이 인근에서 목화, 그리고 벼농사, 콩 그러한 것들을 경작하는 인근에서 미시시피 강변으로 그 곡물을 수송하던 그 기차가 복선으로 되어 있었던 아주 그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그 사회 시스템들이 바뀌어서 여기에 있었던 1860년대 그리고 1700년대 그 중반까지 있었던 이 시설로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모든 것도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고 여기는 폐허로 남아 있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그러한 것으로 망해 간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는 도시입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을 역사물로 남겨놓기 위해서 전부 지금 수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부의 그 음악 도시이기도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선생이 1955년 1월에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당시에 입장료가 75센트였습니다. 당대의 그 유명한 음악가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공연을 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별도의 그 블루 트레일, 음악가들의 뭐 하여튼 그러한 트레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파이프 오르겐 이러한 것도 이제 해놨어요. 지금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전부. 없앨 거는 없애고 남길 것은 남겨서 이 도시를 역사 유적지로 만드는 그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